2021년 1월 14일 원티티 시대, 이제 명함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다. 명함 어플을 만들라고 했더니 포토샵을 만들었다. 아이돌 마스터 프로듀서 그리팅 키트, 가논 오누마스에서 제작을 알린 명함 마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공개된 그 모습, 어플리판 포토샵급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어플은 아이마스 명함을 넘어 그냥 일반 명함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을 정도의 퀄리티의 포토샵 어플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현재는 제작 단계고 올 겨울에 공개 예정이라 정확한 구현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플의 퀄리티는 거의 완성 단계로 보였습니다. 프로듀서 그리팅 키트, 줄여서 피그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리는 공식이 제공하는 프로듀서 명함을 만들어 교환할 수 있는 어플로, 명함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명함을 프로듀서끼리 교환이 가능하며 SNS로 공유하여 다른 프로듀서와 더 교류를 깊게 할 수 있으며, QR코드로 배포, 피그리 자체 온라인 배포, 근거리 통신 배포, 명함 프린트 등 다양하게 사용 및 배포가 가능한 다재다능한 명함 어플입니다. 피그리는 마치 작은 포토샵 기능을 어플에 넣은 것 같은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오브랜드에 300명 이상의 아이돌들의 일러스트, 스탠딩 모델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 어플은 명함 제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예시 명함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그걸 이용한 두 가지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어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프레임워크 디자인, 자신만의 명함을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백지 디자인. 프레임워크 디자인은 이미 어플 내에 지원하는 명함들을 직접 편집해서 간단하게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며, 백지 디자인은 말 그대로 틀만 있는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배경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외부 일러스트와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미 현실에 완성된 명함 혹은 자신만의 일러스트와 프레임을 불러와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체적으로 명함, 레이아웃, 색감 같은 마치 포토샵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자유도 높은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며, 앞뒤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담당 아이돌 설명과 자신의 프로필, SNS 정보와 아이디 코드 등을 데이터로 구현해서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코드와 SNS 정보를 기재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명함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본 어플은 현재 개발 단계라 모든 아이돌 구현과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는 계속 추가된다고 합니다. 명함화면 역시 서로 교환하면서 교류하는 맛. 본 어플은 다양한 교환 교류 기능이 존재합니다. 최대 2m 거리에서 직접 터치로 교환하는 주변 사람 교환 모드, 온라인에 자신의 명함을 게시해서 교환하는 온라인 교환 모드, 주변 사람 교환 모드는 최대 2m 거리에서 어플을 소지한 프로듀서끼리 그룹을 생성해서 서로 명함을 직접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명함을 주는 자세를 취해서 슬라이드로 명함을 교환하는 심플한 기능. 또한 자체적으로 QR코드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QR코드 검색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교환 기능은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명함을 교환하는 기능. 트위터와 연동시켜서 트위터에서 직접 자신의 명함을 등록하거나, 각 유저들의 게임 아이디 코드를 입력해서 교환하거나, 찾는 사람의 아이디 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아님 아이돌 이름을 검색해서 그 아이돌 담당만 찾아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환된 명함은 어플 내의 데이터로 저장, 저장된 명함은 자신이 직접 목록과 메모를 통해서 보관 관리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고 이 명함이 누구인지 저장이 가능해서 보관도 한편. 또한 완성된 명함은 프린터기를 통해서 현실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현실에서도 직접 종이 명함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 오리지널리틱한 명함 교환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공식에서 저희한테 편하게 명함을 만들 수 있는 포토샵 어플을 공개했습니다. 제 명함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명함을 만드는 일은 꽤 힘듭니다. 특히 일반적인 포토샵으로 제작할 경우 필요한 사진 자료는 직접 찾아서 사용해야 하고, 사이즈의 경우는 조금만 오차가 나면 부분이 잘려나가며, 실제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명함 제작사에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어플은 전체적으로 명함 제작을 위한 자료들을 전부 제공하고 있으며,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사이즈와 필요한 프레임을 전부 제공하고 있죠. 거기다 명함 제작사의 현상을 의뢰하기가 힘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니 참 실용적인 어플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배포날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배포가 되면, 정확히 제 기종들이 지원이 된다면 영상으로 리뷰하며 한 장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